크리에이터 팁 탭에서 아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들을 위한 최신 소식 모음 시리즈입니다. 지난 2월 이 시리즈가 첫 런칭된 이후 여러분께서 정말 많은 관심과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굉장히 감사했는데요. 그리하여 이번 6월 편은 더욱 풍성한 업데이트로 돌아왔습니다. 유튜브에서 이번 분기에는 어떤 소식들이 준비되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만나러 가실까요? 슈퍼땡스 확대 출시. 먼저 슈퍼땡스가 현재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신 모든 크리에이터 분들에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확대 출시되었습니다. 내 영상으로 새로운 수익 창출 방법을 찾고 계셨거나 구독자 혹은 팬들과 더욱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을 하고 싶으셨던 분들께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슈퍼땡스를 구매한 시청자의 경우 내 영상에서 알록달록한 색깔이 있는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슈퍼땡스를 통해 좋아하는 크리에이터에게 응원 메시지를 남길 수 있답니다. 슈퍼땡스를 받으셨을 경우 이에 대한 화답의 의미로 영상 혹은 답글로 감사의 인사를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라이브 리다이렉트 기능, 다른 채널로 시청자 리다이렉트. 실시간 스트리밍을 자주 진행하시거나 종종 프리미어로 영상을 공개하시는 분들께 유용한 기능이 출시되었습니다. 바로 내 채널, 내 실시간 스트리밍 혹은 프리미어 영상이 끝나는 즉시 내가 선택한 다른 채널로 시청자를 보낼 수 있는 기능인 라이브 리다이렉트 기능인데요. 기존의 라이브 리다이렉트는 내 채널 내에 예정된 다른 실시간 스트리밍 혹은 프리미어 영상으로 시청자를 보내는 것만 가능했지만 이제 다른 채널에 예정된 실시간 스트리밍 혹은 프리미어 영상으로 시청자를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업데이트 되었답니다. 라이브 리다이렉트는 내 채널에서 시청자를 보내주거나 혹은 역으로 시청자를 받은 다른 채널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기본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 많은 시청자분들이 새로운 채널과 콘텐츠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채널 내 자막 편집자 권한 추가. 유튜브 영상에서 자막은 내 영상을 더 다양한 시청자들이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스튜디오의 채널 권한 중 자막 편집자라는 이름의 새로운 접근 권한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체 채널에 대한 접근 권한을 주지 않고도 자막 편집자 역할만 부여함으로써 자막을 생성하고 또 관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의 경우 해당 동영상에서 자막을 편집하고 또 업로드 할 수 있게 됩니다. 유튜브 쇼츠 업데이트. 이번에는 쇼츠 크리에이터 분들을 위한 소식입니다. 새로워진 리믹스 도구를 통해 기존 일반 동영상 또는 쇼츠 동영상에서 1초 혹은 5초 분량을 편집해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존 쇼츠 동영상에서 이 리믹스 도구를 사용하시려면 해당 쇼츠 영상의 플레이어에서 점 3개 메뉴를 탭한 후 이 동영상 자르기를 선택해 새롭게 영상으로 만들 때 활용할 일부분만 선택해줍니다. 만약 일반 동영상을 사용하려면 만들기를 클릭한 후 잘라내기를 클릭해주세요. 만약 이 기능을 활용해 다른 채널의 영상으로 새로운 쇼츠 영상을 만드셨다면 이 새로운 영상에는 원본 동영상 링크가 출처로 함께 표시됩니다. 이렇게 원본 동영상으로 연결되는 링크가 남게 됨으로써 시청자는 새로운 방식으로 여러 컨텐츠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기능은 iOS 기기에서는 몇 주 내로 먼저 만나보실 수 있고요. 안드로이드 기기에서는 차차 지원할 예정입니다. 크리에이터 여러분들께서 평소 좋아하시던 컨텐츠를 어떻게 재해석하여 새롭고도 창의적인 영상들을 만드실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유튜브 고객센터 페이지 내 크리에이터 팁 신설. 혹시 유튜브 운영 팁, 추천 상황, 전략 방향을 찾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유튜브 고객센터 홈페이지에서 새롭게 출시된 크리에이터 팁 탭을 방문해 보세요. 동영상 편집, 탐색, 분석 등등 유튜브에서 크리에이터 여러분들을 위해 직접 준비한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답니다. 새롭게 런칭된 크리에이터 팁 탭에 대해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도움이 되셨는지 여러분의 의견도 귀담아 들을 예정인데요. 크리에이터 팁 탭에서 더 만나보고 싶으신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유튜브 크리에이터용 애드센스 업데이트 및 가이드 영상 안내.
마지막으로는 애드센스에 관한 내용인데요. 광고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첫 단계인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대해 참여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애드센스 계정을 만들어 내 유튜브 채널과 연결해야 하는데요. 지금 바로 유튜브 크리에이터 채널에서 애드센스 가이드 동영상을 만나보세요. 이 영상에서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 애드센스를 사용하는 방법, 유튜브에서 수익금을 지급받기 위해 애드센스 계정을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설정 후에 애드센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해당 동영상에서는 애드센스 UI상의 최신 업데이트에 대해서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내로 새로운 유튜브용 애드센스 홈페이지 및 결제 계정이 단계적으로 업데이트 될 예정인데요. 지금은 유튜브로 얻은 수익이 개별 웹사이트 등 다른 모든 종류의 애드센스 수입과 합쳐져서 표시되고 있지만 이내 곧 새로운 환경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크리에이터 분들께서 따로 취하실 조치는 없습니다. 혹 현재 유튜브를 통한 수입만 있으실 경우 유튜브용 애드센스 홈페이지가 조금 새로워지는 것과 별도의 결제 계정이 표시되는 것 이외에는 애드센스를 사용하시는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답니다. 자, 이렇게 올해의 두 번째 유튜브 최신 업데이트 시리즈를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들이 크리에이터 분들께 유익하셨기를 바라며 저희는 또 다음 분기에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크리에이터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유튜브 꿀팁 영상들을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그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